이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한 것은 이제 1월 하순부터 약 1개월 넘게 좀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00호짜리 그림이 4개가 연결된 대작입니다. 보통 2월 중순 하순에서 이 자작매꽃이 피는데 올해는 좀 많이 빨리 폈습니다. 그런데 한달 넘게 이 꽃이 지금 이제 거의 절정을 지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고 이 자작매가 꽃이 피면 그 낙동강변으로 이제 한달 후에는 지리산까지 우리나라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고매를 집중적으로 그리는데 특히 통도사의 자작매를 그린 것은 제가 13년째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통도사의 자작매가 가장 꽃 모양새도 그렇고 나뭇가지도 가장 한국적인 미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매년 이곳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표현 기법과 내용적인 것을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드로잉하듯 그 함축적으로 많이 그렸는데 마치 서예에서 이제 붓글씨를 쓰듯이 그러한 그 압축된 밀집된 그러한 그 힘과 속도감을 많이 강조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매화라는 것의 어떤 설화적인 이야기 그런 거에서 또 관심이 많이 갔고. 무엇보다 이 표현의 방법은 이제 서양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두 가지를 좀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즉, 바탕에서는 아크릴과 이제 젤 미디움, 크리스탈 미디움을 섞었으면서 그 여백의 미와 어떤 은은한 한국적인 정서의 느낌을 많이 이제 넣었다면 이 겉으로 나타나는 느낌들은 이제 유화와 이제 보조 재료인 리킨이라든가 보비 오일을 써가면서 그 한국적인 정서와 서양적인 정서를 잘 이제 조화를 이룬 그런 제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면 이게 추운 겨울에서 눈이 오는 그런 분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꽃이 개화하는 완전 봄이 왔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시간적 흐름이 일단 그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계절적인 어떤 변화 못지않게 이 한시가 들어가는 느낌은 자작매가 위치한 건물 앞은 이 영각이라고 하는 통도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역대 고승들이
제가 이곳에 와서 그림을 그린 지도 수년째 되는데, 다른 데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태초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아름다운 미적인 그런 것을 찾아왔지만,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 제 자신의 순수하고, 순진무구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또그 그림에 몰입하다 보면 그냥 무아지경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뇌가 하나의 합일이 되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험하고 혹독한 그런 계절을, 세월을 견뎌온 것이 마치 한국인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정말 그 굴곡된 험악한 세월을 견뎌오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그런 많은 더 감흥을 줍니다. 그래서 이곳을 더 찾고 이런 것에 더 많은 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 나무, 이 매화, 꽃의 신비로움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제 자신의 하나의 무아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그림과 저 매화의 영원한 생명력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련한 고향의 그런 포근한 향취를 느낄 수도 있고, 또한 이곳에 오래된 사찰에서 느끼는 어떤 그 정신성에 많은 또 감흥을 또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전에 그렸던 그림들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변화를 또 느끼는 것이 담겨집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신의 가장 그 근원적인 제 자신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즉, 작품에, 이 흥미의 어떤 그 맛이라든가 그 감동은 더 강렬해지면서도 그것이 제 어떤 가장 본연의 모습, 개성적인 그런 것이 하나의 합일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곰의 매력은 그러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가까이에서 봤을 때톡 쏘는 듯한 느낌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는 현실의 세계이지만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